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지니쌤 나윤진입니다. 오늘은 수행평가 특강으로 이렇게 캐스트로 찾아오게 되었는데 선생님이 이번에 수행평가 특강을 준비하면서 좀 새로운 것들을 좀 도전을 해봤습니다. 되게 밝은 그런 느낌의 PPT를 이제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가을바람도 좀 선선하게 이제 불어오는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 좀 새로운 기점이 필요한 것 같아서 선생님도 PPT로 그런 느낌을 한번 내봤고요. 오늘 수행평가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필평가를 앞두고 이제 새학기를 맞아서 굉장히 쏟아지고 있는 수행평가들이 많을 텐데 그 수행평가에 조금 고민되는 부분들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어떨까 싶어서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게 바로 요거예요. 문학의 평행이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 요거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쓰시기에는 조금 그럴 수 있고 요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자면 이게 뭐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창작물들, 새로 만들어지는 모든 창작물들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건 없다고 하죠.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조금씩 바꿔가고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또 살이 덧붙고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재구성되면서 새로운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요즘에 즐기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미디어물, 뭐 웹툰이나 아니면 드라마, 소설 혹은 뭐 영화, 심지어 뭐 게임 같은 것들 이런 모든 것들도 사실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어느 한 곳에 뿌리를 두고 만들어진 다시 창작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뿌리를 우리가 이번에 어디에서 찾아보겠느냐? 바로 한국 문학에서 찾아보자는 거죠. 우리 2학기에 특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문학사의 흐름을 다루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학사의 흐름을 쭉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도 그럴 거예요. 뭐 이전 갈래와 이후 갈래에 어떤 연계가 되어 있고 이 작품에서 있었던 이런 요소들이 뭐 다음 세대의 이 작품 작품으로 이어지고 이런 것들 많이 배워보셨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문학 안에서만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즘에 즐기는 이런 다양한 어떤 매체물로 연결을 지어서 사실 이 모든 것들의 뿌리가 우리 고전 문학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학교 선생님 너무 좋아하시겠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구구절절 설명할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를 하나 잡고 갈 건데요. 이렇게 한국 문학의 아주 예전의 것, 고전의 것, 고전 문학인 어떤 뭐 시라든지 작품, 뭐 소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늘날까지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게 확장되고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한국 문학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시작하면 됩니다. 보편성이라는 건 남녀노소, 뭐 동서고금을 할 것 없이 인간들에게 굉장히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보편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국 문학은 한국 문학만의 어떤 특수한 그러한 성격이라든지 어떤 정서를 담고 있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살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보편적인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까지 아주 다양하게 영향을 이렇게 저렇게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순서는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오늘 중심이 될 작품을 한번 살펴보면 공무도 화가라는 작품인데요. 뭐 여러분 이 작품 다 들어보셨잖아요. 뭐 네 줄짜리 간단한 그러한 작품인데 고대 가요입니다. 그래서 고대 가요 공무도 화가를 중심으로 문학의 평행이론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선생님은 오늘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또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너스 아이디어까지 전달을 드릴게요. 그럼 공무도 화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평행이론을 펼쳐갈 수 있느냐? 일단 첫 번째는 포인트를 먼저 짚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비슷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문학 작품을 생각해보고 여기에서 더 확장해서 다양한 갈래의 현대물들 한번 연결을 해보자. 내가 또 찾으면서 엄청 신났잖아. 낄낄거리면서 막 이것도 연결할 수 있겠다 이러면서 좋아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 모습을 이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언제적 노래인지 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고대로 퉁치는 거야. 제목이 공무도 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짜는 이제 노래 가짜고요. 어떤 노래냐. 공무도화가 이렇게 잘라서 보시면 돼요. 공은 님이야, 님. 내가 사랑하는 님. 그리고 이 무자가 없을 무자인데 여기 이제 쓰여 있죠.
없을 무자인데 요거를 금지하다라는 의미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도하가 물을 건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님에게 물을 건너지 못하게 하는 노래라는 이야기인 거죠. 되셨죠? 자, 그럼 한번 내용을 봅시다. 이마 물을 건너지 마오. 임은 기어이 물을 건너시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가시님을 어이할꼬. 별거 없어요. 근데 보면 님에게 왜 물을 건너지 말라고 할까? 여기 첫 줄만 읽으면 모르죠. 근데 밑에 내려가서 보니까 님이 기어이 물을 건너시고 건너는 모습을 봤더니 얘가 빠져서 죽었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물이라는 게 님이 거기 들어가면 이미 거길 들어가면 죽을 게 뻔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화자가 님에게 너 거기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 들어가지 마. 하고 걱정하는 거죠. 근데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나랑 별로 관련 있는 사람이 아니면 저 물이 어떤 물인지 내가 뭐 잘 모른다고 하면 누가 물에 들어가면 거기 들어가시면 죽어요. 죽으면 어떡해 이러면서 제발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아니겠지. 자기가 사랑하는 님에게 그 사람이 걱정되니까 물 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 물이라는 것은 님에 대한 걱정하는 마음, 즉 사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얘는 사랑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님은 기어이 그 물을 건너버려요. 근데 내가 물을 건너지 말라고 했으니까 사실 님은 내가 물 속에 있으면서 걔한테 가지 말라고 하는 거겠니? 아니겠죠. 내가 물 밖에서 너 건너지 마라고 하는데 걔는 들어가 버린 거지, 물로. 건너가 버렸어요. 그러면 물 건너는 걔하고 나하고 대상하고 나하고는 어떻게 돼요? 단절이 생기겠죠. 다른 공간에 있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의 단절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단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빠져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물은 어떻게 되는 거야? 죽음을 의미하게 되겠죠. 죽음.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대충 어떤 얘기인지 머릿속에 그려지긴 합니다. 물 밖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물로 들어가니까 야 거기 가면 안 돼. 걱정돼. 너 거기 빠져서 죽을 것 같아. 어머 가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가네. 어이구 빠져서 죽었다. 이렇게는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아유 죽었으니까 어떡하면 좋아. 이렇게 하고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래인데 사실 이렇게 보면 좀 이상하지 않니 얘들아? 그렇게 걱정하다가 아이고 빠진 님을 어떡하면 좋아. 돌아가신 님을 어쩌면 좋지. 이러고 끝이 난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상해. 그래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사실 고대 가요는 배경설화와 함께 전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경설화를 잠깐만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제 공후인이라는 노래로 이제 전해지게 되는데 이런 노래를 공후라는 악기를 치면서 불렀다는 거야. 근데 그걸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 여옥이라는 사람이에요. 여옥. 그러면 이 여옥이 이 임을 걱정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야. 이 여옥은 들은 사람이야. 누구한테 들었냐면 자기 남편한테 들었어요. 걔 이름이 뭐냐면 광리자구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광리자구가 여옥에게 자기가 이런 일을 봤다고 전달을 해준 거야. 광리자구는 이제 뱃사공 같은 사람인데 배에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낚싯줄인가 뭐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었어. 근데 저 강가에 어떤 여자가 막 오더니 막 가지 마세요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물을 이렇게 봤더니 머리가 하얀 사람이 그 안으로 막 들어가고 있더래. 그래서 밖에 있는 여자가 가면 안 돼 이러면서 막 뭐라 쭝얼쭝얼 그러면서 막 이런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야. 근데 결국에는 그 남자가 머리가 하얀 그 남자가 물에 결국 들어가서 빠져 죽었어. 여기도 나오죠? 그랬더니 그걸 보면서 밖에서 가지 말라고 하던 여자가 따라서 들어가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죽은 거지. 그 이야기를 보고 자기 집에 와가지고 아내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머리가 하얀 이 남자를 뭐라고 칭하냐면 백수광부라고 칭해요. 머리가 하얗다 해서 흰 백자를 써서 머리가 하얗다 이런 얘기고 그 광부라고 할 때 그 광자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우리 이제 광하면 바로 생각나는 게 미칠광이잖아. 그래서 머리가 하얀 미친 사람이 술병을 들고 물 안으로 막 들어가더라는 거야. 그 이야기를 이제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배경설화를 생각을 해보면 이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물에 빠져서 내 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셔 버렸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러면서 자기 삶을 포기하고
같이 따라 들어가는 거죠. 사실 공무도 하가에 대해서는 정말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만 얘기했지만 이 이면에 그 백수광부를 어떤 존재로 볼 것이냐, 이게 진짜 죽은 것이 맞느냐, 그 여자는 왜 따라 들어간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보자면, 아, 고대가요 공무도 하가는 이렇게 배경설화와 함께 전해지는 이야기고, 광리자고라는 사람이 여옥이라는 자기 아내에게 자기가 본 백수광부와 그 아내의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이 노래가 우리에게 전승되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가사 안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아, 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이미지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네,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보자면 이렇게 두 개를 짚어볼 수가 있어요. 일단 이미지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던 물, 사랑이나 단절, 이별, 그리고 죽음, 이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물을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님이 결국에는 죽었다는 이 사실,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그 다음 세대의 노래들과 연결을 지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로 한번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작품들하고 연결을 지을 수가 있을까? 그 후대의 작품들 이렇게 네 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일단 고려가요 중에 가실이라는 작품 여러분들 잘 아시죠? 가실이 가실이 있고 나난 그거 있잖아. 가실 거예요? 진짜 가실 거예요? 그런 노래 있잖아. 그 노래에서도 사랑하는 님과 이별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사실 사랑하는 님과의 이별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의 이 한국 문학 작품들 안에서 너무너무 많이 우리가 이제 짚어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가시리가 있고, 그 다음에 한시에 한자로 쓰인 시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한문시, 송인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 조금 낯설 수 있어서 요거 같이 한번 볼 거고요. 황진이 시조, 또 사랑사랑 누가 말했나? 사랑사랑 내가 말했지. 우리 황진을 빼놓을 수가 없죠. 황진이의 시조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현대시에서는 이러한 슬퍼하면서 그 님이 갔잖아. 근데 내가 거기에서 어떻게 했어? 가시님이 어이없고 하면서 자기도 체념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 삶을 체념했단 말이지. 그런 모습을 보면 가시님을 원망하거나 하지 않고 어떻게 한 거야? 울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그냥 삶을 버려버린 거지. 얘가 체념하는 태도를 보인 거죠. 그러한 태도의 측면에서 가실이나 진달래꽃, 너가 가실에서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가시는 너에게 내가 가지 말라고 붙잡아 두고 싶지만 내가 이렇게 붙잡으면 너가 서운할까봐 그냥 내가 보내줄 테니까 너 가자마자 돌아와야 돼, 이렇게 얘기하죠. 슬픈 걸 꾹꾹 참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진달래꽃 세상 슬프지 않니 얘들아? 아니 내가 역겹대잖아. 심지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내가 역겨워서 떠나는 너에게 꽃을 뿌려주고 막 축복해주잖아. 안 슬퍼서 그런 게 아니잖아. 와 드디어 이별이다 이러면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꽃을 뿌리면서 이렇게 하는 행동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내주고 나는 슬프지만 울지 않겠다, 이런 거죠. 그 이제 우리가 A불비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태도가 나타나는 시들이라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뭐 가시리, 황진이, 시조, 진달래꽃은 여러분 잘 아시니까 송인만 한번 같이 볼게요. 송인은 한신데 한자는 선생님 빼놨고요. 요것만 이제 가져왔습니다. 번역해 놓은 것을. 요거는 이렇게 우리가 두 개씩 묶어서 볼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만 요것도 살펴볼게요. 비 개인 긴 뚝엔 풀빛이 짙은데, 비가 막 추적추적 내리고 나서 이제 개이면은 이제 막 햇빛이 있어가지고 그 풀들이 빗물을 머금고 있어서 막 반짝반짝반짝 하잖아. 그런 모습이야. 여기 이렇게 이미지도 가져와 봤습니다. 님 보내는 남포에는 슬픈 노래 울리네. 비가 개어서 풀빛은 엄청 파릇하고 되게 막 아름다워. 근데 그런 아름다운 풍경에서 어떻게 돼? 나는 님을 보는데. 이별 상황이네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슬픈 노래가 울리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하나 짚어볼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네요. 풀빛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시각적인 이미지가 되겠죠? 근데 슬픈 노래라고 했으니까 얘는 청각적인 이미지가 되겠네. 이런 감각적인 이미지를 활용했다,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아, 그러면 풍경 속에서 얘가 지금 슬퍼하고 있구나, 이런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거예요. 대동강 물은. 물 또 나왔죠. 그러니까 물하고도 이제 연결을 지을 수가 있겠지? 이 물은 어느 때나 마를까? 근데 왜 갑자기 이 풀빛을 보다가 그 대동강 물을 보면서 어머 대동강은 물이 언제 마를까? 이런 생각을 왜 하는 거야 갑자기?
다음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별의 눈물. 눈물을 뚝뚝 흘리잖아. 슬프니까. 이별했어. So sad. 이렇게 슬퍼해. 내가 이렇게 슬퍼하면서 떨어뜨리는 이 눈물이 푸른 물결. 여기에 더해진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대동강 물이라는 이 이미지에 내 이별의 눈물이라는 이미지에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별한 것 때문에 슬퍼해서 맨날 맨날 울고 이 눈물이 계속 대동강에 더해지니까 마를 일이 없다는 거야. 설령 가뭄이 와서 대동강 물이 쪼그라들어도 내가 계속 우니까 물이 나올 거 아니야, 눈물이. 그래서 거기에 더해지니까 마르지 않을 거다. 그만큼 내가 지금 이별의 정서가 너무나도 슬퍼요. 이런 이야기인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런 작품들과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계승이 되고 어떻게 전승이 되었는가 이런 차원에서 문학적인 이야기는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연결을 해야 되겠죠, 현대문하고. 그래서 내가 이런 걸 가져왔어. 보이니 얘들아? 혹시? 첫 번째는 지금 여기에서 선생님이 가져온 포인트는 뭐냐면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다룬 그런 현대물들을 가져온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유튜브에 밈처럼 돌아다니는 걸 찾아보면은 이런 거 진짜 많이 나오거든? 선생님은 나는 00년대? 그치? 00년대 그런 가수들 아이돌 이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 보면 00년대 뮤비 중에 너네가 이제 그나마 좀 공감을 할 수 있는 게 그 민경훈 알아요, 여러분? 아는 형님에 나오는 민경훈? 그 민경훈 아저씨가 옛날에 되게 엄청 잘 나가는 가수였어. 그 버즈라는 그런 밴드를 했었거든요. 진짜 약간 되게 신격화되어 있었어, 그때는. 근데 그 버즈 노래 중에 겁쟁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발 꼭 한 번만 찾아봐. 겁쟁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겁쟁이라는 노래가 뭐 나는 겁쟁이랍니다 뭐 이렇게 이제 되는 노래야. 뮤비를 한번 찾아봐라 얘들아. 진짜 저화질이에요. 약간 모바일 화질 정도야. 막 다 막 픽셀이 막 깨져. 그 정도인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 막 드럼 같은 걸로 쾅쾅쾅쾅 막 이렇게 해. 그러면서 오토바이들이 막 달려나가. 그리고 엄청 큰 트럭에 막 오토바이들 막 계속 갔다 박아. 한국 영화에서도 총이 잘 안 나오잖아요. 뮤비에서 총 쏴서 일단 사람 죽이고 시작하거든. 이런 굉장히 이제 죽음이 많이 나오는 그런 뮤비들이 많아요. 90년대 감성 뮤비도 그런 거 진짜 많아. 그 뮤비계의 한 획을 그은 조성모의 뮤비들을 보면 일단 사람이 죽고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나를 기억해줘라, 아니면 내가 너를 기억하게 돼. 이런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거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이의 어떤 죽음을 다룬 이런 간단한 뮤직비디오 같은 것들이 많다. 찾아보면 진짜 많이 나와요. 특히 이제 이 시대 때 뮤비들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드라마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어려웠어. 왜냐면 내가 로맨스 드라마를 안 보거든. 나는 약간 추리, 스릴러, 액션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안 보다가 이제 요거를 얘기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로맨스적인 요소가 있는 걸 찾아야 되잖아. 그래서 엄청 찾아봤는데 되게 유명한 작품들을 가져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해풍달 혹시 봤니 얘들아? 나는 이걸 심지어 또 안 봤거든. 근데 알고 있었어. 너무 화제가 되니까. 해풍달 보면 거기에 연우라는 그 여주가 나와요. 연우하고 헌이라는 애가 있어. 얘가 이제 왕이야. 왕세자인 것 같아. 근데 얘네가 서로 사랑했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이제 왕세자 B가 됐어요. 근데 이제 요 자리를 노리는, 그러니까 얼마나 권력의 최고점에 있는 자리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 자리를 노리는 그 외척 세력이 되고자 하는 그런 권력자들이 많았어. 그래서 얘를 내친 거야. 얘가 죽었다고 뻥을 치고 얘한테서 이제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때 이 헌이 얘를 보내면서 얼마나 울고 불고, 여진구가 있었거든요, 그 역할을. 김유정이었어요. 그 장면이 진짜 진짜 명장면이어서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사극. 이런 작품들을 보면 사랑하는 이가 죽었다는 것을 토대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서사가 전개가 된단 말이야.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런 거 보면서 왜 눈물을 찔끔찔끔 짜고 있냐고. 그러한 어떤 슬픔은 우리가 봤을 때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 그리고 이 죽은 연우를 마음속에 계속 그리워하면서 품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고지순한 사랑이야. 이런 것들 다 보편적인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내가 로맨스는 보지 않는데 타임슬립물을 또 겁나게 좋아해. 그래가지고 타임슬립물이라고 해가지고 달의 연인 보보경심녀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근데 인생 드라마가 되고 말았어. 이 달의 연인 보보경심녀도 정말 사람이 많이 죽어나가요. 이거를 보시면 아마 좀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이제 소재로 한 그런 드라마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거는 이제 그래도 현대시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것 같아서 김소월의 시 초혼이라는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 초혼은요, 공무도학하고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는 그런 작품이에요. 요렇게 시작하는 작품이죠.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이제 떠나간 거죠. 죽음을 맞은 거야.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너무너무 그리워하는 그러한 태도가 나타나는 작품이다. 요렇게 이제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다양한 현대물들과 연결을 지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조금 확대를 시켜봤는데, 요게 솔직히 맴에 안들수 있잖아.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말고 선생님 학교에서 좀 사랑 이야기보다는 조금은 더, 어떤, 이론적인 것 아니면 사회적인 것 이런 것들을 좀 다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수행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때 좀 활용할 수 있는 거 없을까요? 해서 이런 걸좀 가져와 봤습니다. 세 가지를 뽑아 봤는데 우리나라 문학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저 불교 정신이 담겨 있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고 이게 현대시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특히 이제 우리 현대물 안에도 많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윤회사상 뭐 종교적으로 승화하는 거 아니면은 뭐 노래를 부름으로써 뭐가 이뤄지게 하는 뭐 주술적인 성격 이런 것들이 어떤 포인트가 돼서 현대물하고 또 연결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냐? 내가 생각해 보니까 혹시 신과 함께 알아요, 여러분? 그 신과 함께라는 웹툰 원작이잖아. 근데 그게 불교적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 저승의 어떤 내세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런 불교 정신들이 담겨 있는. 그래서 이전에 불교 정신을 다루고 있는 작품들, 뭐 제망매가라든지 이런 작품들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원작이 되는 웹툰, 신과 함께, 그리고 뭐 영화까지 또 확장이 될수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고를 굉장히 잘 드러내주는 그런 현대물이다. 이렇게 또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런 작품은 여러분 굉장히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얘기들이 많죠. 사회 비판적인 그런 작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사설 시조 같은 거, 아니면 판소리계 소설에서도 이런 탐관오리들의 부패함, 이런 것들 많이 다루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현대시로 넘어오면, 특히 1960년대, 70년대 작품들을 보시면 뭐 독재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민주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열망을 노래하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사회를 비판하면서 노래하는 그러한 시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부패 권력이나 사회 구조,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난소공 있잖아요. 그런 작품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또 연결을 해봤고, 그 다음에 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거, 또 재밌는 거, 흥미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히어로물 같은 거. 사실 내가 마블 작품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마블을 보면 약간 지금 발음이 조금 그랬다. 마블? 마블을 보면, 그 마블 영화들 보면은, 그, 이렇게 약간 시리즈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되게 감명 깊게 봤던 게, 캡틴 아메리카? 맞지? 그, 방패 들고 다니는 아저씨 있잖아. 그 사람의 시리즈를 쭉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영웅이 됐는지, 그 원래의 시대적 배경과 함께 이렇게 군인, 그 군대 들어가가지고, 되게 막 호리호리했는데 막 애국심 하나로 이렇게 해서 영웅이 됐잖아. 혹시 스포가 될까봐 많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어디랑 닮아있냐면 우리나라 영웅 소설을 보면 일대기 구조가 나오잖아요. 얘가 어떻게 해서 태어났고 어렸을 때부터 비범했으며 뭐 활을 너무 잘 쐈고 뭐 굉장히 뭐 무술이 좋았고 이런 얘기하잖아. 그러면서 무슨 고난을 당했는데 조력자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얘가 이제 잘 자랐고 그 위기를 잘 극복했고 하면서 승리하는 데까지 이런 구조들과 또 연결을 지을 수가 있고 건국신화나 아니면 어떤 시대적인 영웅, 어떤 특수한 시대에 필요했던 뭐 박시정 같은 거를 봐도 그 이제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같은 그러한 어떤 어려운 사회 속에 태어난 영웅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의 히어로물과 또 연결을 지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충분히 우리 문학을 가지고 해볼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아마 수행평가에서도 정말 좋은 주제들을 찾고 내신 만점까지 도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요. 선생님이 준비한 수행평가 특강 마무리 지어보고요. 오늘 이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정말 그러기를 바라면서 선생님하고는 이제 강의에서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